자기 소개서 면접이 준비하는 게요,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외우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요, 특목자사고 선택전략이라고. 지난번에 혹시 주제 기억나시나요? 특목자사고 일반고 비교해서 선택전략. 뭐 일반고를 희망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일반고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있었다 보니까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삼으셔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아이가 이 고등학교 갔을 때, 저 고등학교 갔을 때 얼마만큼 잘할 거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아, 어느 정도 잘할 것 같다 라고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학교의 기출 문제를 A, B, C 고등학교로 세 개를 고민한다. 그러면 A, B, C 고등학교의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외고에서도 내가 대원을 갈 거냐, 한영을 갈 거냐, 아니면 명덕을 갈 거냐, 대일을 갈 거냐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국제고를 갈 거냐, 아니면 자사고에서도 하나고로 갈 거냐, 외대고로 갈 거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고민하는 그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구하셔서, 구하시는 방법은요, 뭐 족보닷컴 이런 데도 있지만 학원을 통해서 이제 그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 시험지 같은 거 제가 모아놓으셔가지고 뭐 내신 대비 이런 거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풀어보고, 아, 내가 A학교 시험지는 몇 점 나왔고, B는 몇 점 나왔고, C는 몇 점 나왔고, 아, 그러면 A학교 시험지가 제일 원점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E학교 가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난이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 풀어본 다음에 이 점수로 학원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요때 시험지를 풀어봤는데 몇 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이 학교에서 몇 등급 정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들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학원 같은 곳에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놨다. 아, 이 정도면 몇 등급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으셔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갔을 때는 이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학교를 보내야 해야지, 이런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석차백분율 어머님들 혹시 아시나요? 이 석차백분율을 딱 보시고 우리 아이 때랑 비슷한 석차백분율을 가졌던 선배들이 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도 체크가 가능해요. 다양한 노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종합하신 다음에 학교 선택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고교 유형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랑 과학예술영재학교로 나눠지게 된다. 영재학교가 총 몇 개 있죠? 8개 있죠, 전국에? 원래 그 영재학교는 6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후발주자인 거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개. 그래서 6개, 2개에서 총 8개 영재학교. 일단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과고가 몇 개 있죠? 세종과고, 한성과고. 그리고 외고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몇 개 있죠? 대원, 명덕, 한영, 대일, 서울, 이화 해서 6개 있죠. 국제고는 서울에는 하나, 경기도에는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청심국제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자유령고도 자유령 사립고, 자유령 공립고. 자유령 사립고는 또 전국 단위 자유령 사립고, 광역 단위 자유령 사립고 두 개로 나눠지죠. 자유령 공립고는 자공고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과학 중점학교 뭐 이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교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과라고 한다면 영재고 쓰고, 전기고에 쓰고, 떨어지게 되면 과고를 쓰고, 과고에서 떨어지게 되면 후기고에서 자사고를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일반고를 갈 거냐, 그렇게 고민하죠. 근데 문과라고 한다면 문과 애들은 여기는 이제 관심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 후기고에서 일반고를 일단
쓸 거냐 아니면 외고 국제고나 이런 데를 쓸 거냐 이렇게 고민하죠. 그래서 지원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과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전체 100% 중에서 정원의 20%를만 1단계에서 뽑죠.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의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20%니까 60명만 뽑고 나머지 240명 중에서 40%는 2단계, 240명 중에서 또 40%는 3단계 이렇게 해서 총 정원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라고 한다면 이 일반고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자사고를 쓸 거냐 아니면 외고를 쓸 거냐 국제고를 쓸 거냐 이렇게 특목자사고는 1단계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에 해서 붙으면 가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2단계, 3단계에서 일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1단계에서부터 그냥 일반고 갈 거야 그럼 일반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 지역에 어떤 학교를 다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과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 쓰고 안 되면 과고 과고 써서 안 되면 자사고나 이런 데 쓸 거냐 아니면 일반고를 쓸 거냐 나머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좀 달라요. 여긴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선발 방식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재학교는 일반적으로 3단계죠. 1단계 서류평가 그다음에 2단계 영재성 검사 문제를 풀게 하죠. 3단계에서 영재성 캠프 소집해 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이 아이의 역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3단계 방식이고 과고 같은 경우는 보통은 2단계 1단계 서류평가 서류평가 하는데 이 주로 이제 교과 같은 경우 수학과학을 보긴 하지만 서류평가 하면서 학교 찾아가서 막 담임선생님 면담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수학과학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자 전사고는 주요 과목 내신을 1단계에서 봐요. 국, 영, 수, 사, 과. 근데 어떤 전사고는 과학이랑 사회 둘 중에 하나만 선택 하나만 이제 반영 이런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주요 과목 내신을 다 보고 1단계 통과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경쟁률에 따라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면접을 안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추첨 형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뽑히게 돼서 내신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추첨이 잘 되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추첨 잘 되게 막 이렇게 뭐 연습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항상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영재학교나 과고는 수학과학 역량이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 역량이고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주요 과목을 다 보니까 주요 과목을 골고루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다가 엄마 나 그냥 과고 갈래 그럼 과고 가면 돼요. 어차피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려고 하면 국영수 사과 이 다섯 과목 주요 과목 다 아이들이 관리해 왔을 거니까 그러면 과고를 써도 되죠. 어차피 수학이랑 과학도 A를 받아온 아이들이 많을 거니까. 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다가 엄마 나 그냥 문과 갈래 난 내 성향이 찐 문과인 것 같아 그럼 외고를 가도 돼요. 왜냐하면 외고는 영어 내신만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고 같은 경우 보통 1.5배수를 통과시키거든요. 정원에 1.5배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어랑 사회 내신도 봅니다.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원 다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전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 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정원의 2배수를 통과시켜 놓고 면접을 보는데 1단계에 통과되는 아이들이 2배수가 넘는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그 인기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영어 내신만 보긴 하지만 동점자를 가르기 위해서 국어랑 사회 내신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외고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영어 내신만 관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국어랑 사회 내신도 같이 관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는 평준 지역은 그냥 추첨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단계에서 일반고는 2개 쓰고 서울 지역 기준으로 2단계도 2개 쓰고 3단계는 강제 배정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리고 비평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을 보죠. 그래서 비평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산출 2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다. 중3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내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오기도 하죠. 비평준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자 이제 영재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까지 해서 총 8개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소집면접, 그러니까 문제풀기 하는 거예요. 3단계 영재성 캠프, 캠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를 뽑겠다. 뽑는 인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직접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재학교 그냥 제한 없이 다 지원시켜줬었는데 폐해가 있죠. 1단계 통과되면 면접 보러 안 오고
여기 가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지금 딱 하나만 그냥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지역에 상관없이.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도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광역 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상관이 있죠. 그 영재학교 선발 방식에서 경기과학 영재학교가 소프트 AI 분야 추천 관찰 전형이 도입이 됐어요. 컴퓨터 쪽 관심 있는 학생들 요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과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영실 전형이랑 학교장 추천 전형 중복 전형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과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지금 강조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1.5배수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보는 그런 학교들이 많긴 하죠. 지금 과고가 이렇게 2단계로 진행되는 과고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과고도 있어요. 서류 한 다음에 2단계 면담하고 3단계 이제 면접하고 이렇게. 보통은 서류랑 면담이랑 같이 해서 1단계를 통과시키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경남 과고는 300명 통과시키고 창원과고는 3배수를 통과시킨다. 외고국제고는 그 전형 방식이 완전 똑같죠. 1단계에서 대부분 외고가 1.5배수를 통과를 시켜요. 외고랑 국제고가 조금 다른 부분이 선발 방식은 똑같은데 국제고는 학과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죠. 그냥 국제고잖아요.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다 학과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외고는 평균 경쟁률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 총합 경쟁률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과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과별 경쟁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과별로 1단계에서 영어 내신으로만 1.5배수를 통과를 시키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동점자가 많다 그랬을 때 이제 국어랑 사회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동점자를 가른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B가 있어요. B. 그러면 아예 외고 지원이 어려울까요? 4학기 영어 내신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A다. 그러면 40 곱하기 4학기니까 160점 만점이 돼요. 근데 만약에 3학기는 A인데 1학기가 B다. 그러면은 156점이 되겠죠. 4점 깎여가지고. 그러면 1단계 통과될 때 156점으로 통과됐으면 이제 2단계에서 면접 점수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고에서 자기소개서랑 면접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그 배점입니다. 자기주도 학습과정, 이 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 볼 때 조금 중요하게 아이들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국단위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내신, 근데 주요 과목 내신 다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특목자사고 합격 역량 키우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 하나는 면접. 왜 자기소개서가 중요할까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되니까요. 일단 자기소개서는요, 잘 보십시오. 5단계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1단계 질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보통 이제 외고, 국제고, 뭐 전사고, 자기소개서 되게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그러면 학습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애들이 막 학습 플랜 막 짠 거 막 적어요. 그게 질문의 핵심 요지가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 공부하다가 어떤 게 궁금해서 탐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고 이런 어떤 학습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옆에다가 항목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 소재를 적게 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일단은 소재만 쓰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쓴 소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소재를 선별하게 하십시오. 쭉 나열해 놓고 아 내가 이거 쓰면 좋겠다. 선별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일정 원칙으로 작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학습 과정 이런 부분을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4단계까지는 글자 수는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서 내용 여러 번 정독을 해요. 미사용은 없나? 비문은 없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나? 다 빼십시오. 가지치기 해서 글자 수를 맞춰서 최종 확정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자 수 생각하면서 쓰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 그 글자 수 때문에 쓰고 싶은 얘기도 못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쓰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가지치기 해나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면접 두 가지 중요한 거. 예상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게 하십시오. 자기소개서 쓴 다음에 한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 예상 질문을 막 최대한 많이 한 50개 뽑으면 되나요?
최대한 많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예상 질문 몇 개 뽑아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최소 500개입니다. 자기소개서 500개, 생활기록부 500개. 그러니까 이 500개, 1000개도 최소의 꼬리 질문까지 하면 이 예상 질문 되게 많아져요. 자기소개서 면접이 준비하는 게요,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외우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꼬리 질문 계속 이슈 있으면 한번 툭 던져보세요. 아이가 답변하면 또 꼬리 질문, 꼬리 질문. 엄마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그러면 또 생각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준비해서 오겠죠. 그러면 진짜 역량 많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동영상을 찍게 하십시오. 보통 이제 면접관이 딱 앉고 우리 학생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1.5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 떨어진 위치에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이 혼자 그냥 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질문을 읽는 거죠.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네, 제가 땡땡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하면서 답변하고, 그 다음 또 이게 쭉 되면 계속 이제 꼬리 질문 또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찍고 이제 촬영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답변하는데 그 접속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말을 편하게 했지? 저는 답변할 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뭐뭐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뭐 했어요 라는 답변을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답변할 때는 뭐뭐 했습니다, 질문할 때도 단아가 그냥 군대 용어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영상 보게 되면 막 다리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 시선도 면접관 딱 보고, 그러니까 핸드폰 딱 보고 영상 촬영할 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결국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런 연습들이 발표할 때도 엄청 큰 역량으로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 아이가 뇌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우리 학생 뇌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뇌과학을 전공해서 뇌 관련 질병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또 면접관이 물어봐요. 뇌 관련 질병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 종양, 치매 등 다양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또 꼬리 질문하는 거죠. 치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치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또 물어봐요. 신경 전달 물질을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 꼬리 질문을 통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에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끊겨버리니까 면접관이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면접관 마지막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럼 심리학과 뇌과학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최종 답변 뭐였을까요? 점점점점점점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해 가다 보면 꼬리 질문,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배경 지식도 되게 많아지고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목자사고 준비는 입시 준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역량 이만큼 키워줄 수 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죠?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마지막 경쟁을 보고 최우종 선택하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작성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해놓는 게 좋다. 물론 1차 통과가 내신이 애매한 경우에요. 경쟁률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 내신으로 1차 무조건 통과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 학과에 맞춰서 써도 상관없어요. 자, 1단계 확실하면 자소서 면접은 바로 시작. 1단계라고 하면 성적. 자소서는 매 학기마다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면접은 수시로 촬영해가면서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그 답에 대한 또 질문, 이게 꼬리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게 학습으로도 연결돼서 암기하는 공부가 아닌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로 가게 된다. 이제 마지막, 가서 어느 정도 할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객관적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학교 고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인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